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발레단 이유홍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9박 10일로 지방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서울에 돌아왔는데, 부산에서 이제 송정빈 안무가님의 돈키호테 작품에서 돈키호테 역을 처음 데뷔하게 됐습니다. 준비 기간이 많지가 않았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발레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수영을 계속 했었습니다. 수영을 계속 하다가 저희 아버지의 반대로 수영을 그만두게 되고, 저희 어머니의 권유로 발레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발레를 처음 시작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국립발레단 아카데미에 들어오게 됐었는데, 들어오고 한달 만에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중국 8년, 호주, 영국, 미국 이렇게 계속 외국 생활을 하다가 2012년에 국립발레단에 입단하게 됐습니다. 중국을 처음 갔는데, 제가 중국어를 아예 할줄 모르는 상태에서 갔었는데, 진짜 이게 발레가 맞나 싶을 정도의 고강도 트레이닝을 시켰어서 1년 365일 울기만 했습니다. 무슨 동작이든 반복 훈련 식으로 해서 아침 6시 반부터 클래스를 시작해서 점심 때까지 계속 그냥 클래스만 하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그때부터 단듀 2,000개씩, 그랑바트망 2,000개씩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이제 처음 제가 중국에 있다가 호주를 가게 됐었는데, 제가 하던 발레랑 다른 발레라고 느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하던 발레는 진짜 말 그대로 기계 체조 선수분들처럼 매일 고강도 트레이닝을 했었는데, 호주에 가니까 그런 테크닉이나 그런 게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공연을 하는 발레를 처음 접하게 돼서 더 흥미를 가지게 된것 같아요. 제일 큰 거는 언어를 제일 크게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발레적으로도 큰 영감을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나라마다, 발레단마다 트레이닝 방식도 다르고, 공연 올리는 작품들도 다 다르고, 그런 점이 좀 저에게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발레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백조의 호수에 지그프리드 왕자가 아니라 로드발트 역이라든지, 호두깎이 인형의 왕자 역할이 아니라 드레스마이어라든지, 이런 역할에 조금 더 관심이 가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재작년에 처음으로 드레스마이어라는 역할을 하게 돼서 그 역할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고 제일 재미있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국립발레단 지젤에서 헬라리온이라는 역할을 또 데뷔를 하게 됐었는데, 그 역할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발레리노 이유홍이 한 단계 더 성장을 할수 있었던 계기가 된 역할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전까지 제가 저한테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연기력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힐라리온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냥 제 성격인 것 같은데, 아주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는 잘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지금도 물론 돈키호테 역할을 하면서 너무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지만, 옆에서 조금 더 주역 무용수들을 서포팅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제가 더 재미있고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관객들에게 제가 어떤 역할을 맡든 최선을 다하는 무용수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인생의 반 이상을 이제 발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저에게 발레란 그냥 제 인생 아닐까요? 제가 긴장을 많이 해서 말을 너무 재미없게 한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댕트 공주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기셨나요? 몸매는 왜 때문에 그렇게 완벽한가요? 우선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에게 제일 큰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김준경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운동을 평소에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동 1년 시기 vs 발레 1년 시기 아무래도 저는 그래도 발레리노이니까 발레를 1년 쉬는 게 어떤가 저도 한번 쉬어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은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새로운 작품을 받았을 때 그걸 해석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우선 저희 발레단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발레단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그 무용수의 좋은 점을 참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6명 이상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인터뷰인은 정은지 단원입니다. 정은지 단원한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11월에 저희 국립발레단 고지쟁이 딸 공연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립발레단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 이유홍 발레리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